애플이 올해 신형 아이폰의 생산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철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27일 보도했죠. 아이폰 판매량이 기대 이하인 상황에서 중국 시장 침체에 따라 수요마저 저조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국내 증시가 어제 급격한 하락을 했던 게 애플바의 쇼크도 영향을 있었습니다. 애플이 이른바 킹달러 현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증산 계획을 철회하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그런 신호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장을 잠식한 건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미 정서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정말 네, 사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가 나타났다는 이유, IT 전반적인 수요 부진 속에 이제는 스마트폰 그리고 휴대전화까지도 조금은 부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는데 이로 인해서 조금 출렁거렸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좀 약간 다른 시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아이폰,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증시가 많이 흔들렸을 때도 생각보다 좀 빠지지 않고 아웃퍼폼했던 이제 미국에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당초 목표했던 이제 단말기 생산량 9천만 대는 유지를 하기로 한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600만 대를 좀 증산하기로 하려고 했으나 그 증산분을 취소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생산량이 9천만 대는 유지가 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세계 최대 시장이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이런 잡음, 그러니까 중국이 침체를 좀 겪는 부분들, 사실 근데 이게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데 중국의 어떤 침체가 좀 나오면서 이제 중국의 토종 제조사들이죠. 뿐만 아니라 애플까지 좀 타격을 입고 있는다라는 좀 뉴스 보도가 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아이폰 14 시리즈가 좀 중국에서 나왔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 아웃퍼폼을 대지 못하는 모습들, 출시 직후 3일 동안 구매량은 전년 대비 뭐 12% 감소했다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애플을,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좀 버텼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아이폰이 안 팔린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좀 더 좀 충격이 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애플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제 이 애플의 출하량이 피크아웃 했나라는 측면도 좀 분명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023년이면 이제 모델 체인지가 또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추가적인 증설이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생산량이 피크아웃 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논의하기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주가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상당히 애플과 관련된 뭐 로열티라든지 브랜드가 좀 잘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우려는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장에서도 애플 같은 경우가 좀 -4%까지 하락을 하다 좀 꼬리를 잡고 올라온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일단은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 낙폭이 엄청 심했는데 좀 우려도 좀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도한 우려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전 세계적으로 애플 관련주들 납품업체까지 해서 주가가 좀 휘청였던 것 자체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네, 시장 자체가 악재에 상당히 좀 민감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기반이죠. 근데 네,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정확히 말하면 이제 IT 부품 쪽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애플 뉴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좀 제조업, 우리나라 어떤 제조업 기반은 아닙니다만 IT와 연관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 중국의 전방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도 상당히 큰 영향으로 다가오면서 네, 특히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하락을 주도했던 것 중에 한 요소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좀 과매도 구간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패닉 셀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네, 지금 BH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지금 일주일 안에 지금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죠. 네.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라든지 내년의 실적을 좀 기대고 한다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어제 좀 낙폭 같은 경우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역발상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 이노텍과 BH 같은 경우 전거래 10% 그리고 6%가량 하락했고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가 또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LG 이노텍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대 낙폭이다. 그 아이폰 신작의 수요가 부진을 해도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 프로가 중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종목 사실 LG 이노텍은 애플 향 매출이 아이폰 매출이 70%를 넘게 차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애플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 종목 중에 뭐 아니면은 애플 관련 국내 기업들 중에 뭐 최선호주가 있거나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LG 이노텍이 아무래도 기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 개 모델 정도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프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가 모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애플의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종목들의 향후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단 3일 정도 판매 부진이라든지 어떤 추가 증설에 대한 어떤 이슈로 해서 좀 많이 빠졌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땐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LG 이노텍을 좀 기준으로 해서 좀 BH 관련된 종목들이 제가 볼 땐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봤을 때 좀 대형주보다는 최근에 보게 되면 그래도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좀 좋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건 이제 LG 이노텍보다는 BH가 좀 더 과매도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어제의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종목들이 조금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단기적인 바닥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기엔 좀 살짝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한번 지켜보면서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LG 이노텍 기준으로 제가 BH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